다급자족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덴마크의 삼소서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가면 녹색 에너지 자급자족 마을 삼소섬에 도착한다. 덴마크의 중심에 위치한 삼소섬. 우리나라 안면도보다 조금 큰 섬으로 4,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유럽에서 유일하게 100% 에너지 작업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녹색 섬이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마을. 그곳에서 풍력 발전기가 시원하게 돌아간다. 이곳에서 바람은 에너지이자 섬에 활기를 불어넣는 산소와 같다. 풍력 발전기 한 개는 한 해 약 8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덴마크에서 2천 가구가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런 발전기가 바다에만 총 10기, 섬 내륙에도 11기가 설치돼 있다. 실로 엄청난 풍력 에너지 발전소인 셈이다. You can see the wind turbines on land. We are consuming 90% of that for domestic purposes. The 11 land-based turbines. The offshore turbines are all being exported to the grid. So we are selling vast amounts of electricity compared to our own energy budget. 냉난방과 온수도 물론 자급자족이다. 볕짚이 가득 쌓인 창고. 이곳은 전통적으로 농촌 마을이었던 섬의 특징을 10분 살려낸 삼소섬만의 지역 난방 공장이다. 집집마다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나오는 볕짚을 태워 80도씨의 온수를 생산하는데 지하에 묻힌 파이프를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된다고 한다. This is renewable energy. If you are planting straw, harvesting it and regrowing it each year, it will bind the same amount of carbon, you can say, in the plants as it is when you are burning it. So it's totally renewable energy. So we are utilizing a former waste product, so it's also you can see energy efficiency actually, and also it's more efficient. That you have a central boiler system and distributing it to the individual home than you have an individual oil. 그렇다면 삼소섬은 어떻게 녹색 섬이 됐을까? 과거 농업지대였던 삼소섬은 우리나라의 여느 섬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큰 위기에 봉착했고 주민들은 그 돌파구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에너지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풍력 발전기를 세웠고 지역 난방 공장도 설치했다. 거대한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그늘과 반복되는 소음. 그러나 삼소섬 주민들은 집 근처에 발전기가 있어도 개의치 않는다. 그들 스스로가 발전기의 소유자고 터빈이 돌면서 만드는 소음은 자신들에게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But how do you get this local acceptance? On Samsø, the wind turbines that we see on the, in the countryside are well loved. Even the neighbors think that they are fine. And it's because they are part owners. Or they owned actually the turbine, and if you look at the turbine, and you own, pardon, you know that each rotation is actually money, dropping down in your pocket, and not just ugly noisy thing. That's an important lesson. 이곳 주민들은 모두 에너지 박사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생활 곳곳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삼소섬에서 나고 자란 브라이언의 집을 찾아가 봤다. 그는 가장 먼저 앞마당에 직접 세운 풍력 발전기를 자신 있게 선보인다. 30여 년 전 생산된 고물 발전기를 브라이언이 가져와 개조한 것이다. 이 발전기로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남는 전기는
물탱크로 만든 에너지 저장 설비에 저장하고 있으며 최근엔 자신의 차를 전기차로 개조해 자동차 유지비까지 아끼고 있다. The turbine is producing power. It's having to use all the energy you produce in your old installation instead of just sending it out to the grid. So here I have a 8,000 liter water tank. So I charge up the tank with hot water, and when it isn't blowing, I can use it in my central heating system in my house. So actually, I can store up to about 5 days of central heating for my house. Also, I have my wife's car that she uses for work every day. When the turbine is running, we just put it in our electrical plug, and so to speak, we are charging it from the turbine. 이제 이곳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스스로 만드는 일은 일상이 됐고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연간 1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케이블선을 통해 육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던 작은 섬은 미래를 내다본 주민들의 열정 덕분에 탄소 제로, 무공의 섬이 됐다. 첨단 기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긴 결과였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삼소섬과 같은 탄소 제로 녹색 섬을 만들 수 있을까? 육지와 멀어 접근이 불편한 울릉도는 전력을 공급받기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이다. 여의도의 약 9배 면적으로 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울릉도는 여느 섬과 마찬가지로 경유 발전기로 생산하는 전력과 휘발유, 등유 등 석유 제품이 주된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울릉도도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한국의 삼소섬을 꿈꾸며 지난해 덴마크의 삼소섬과 MOU를 체결하고 녹색 섬을 향한 발걸음을 뗀 것이다. 울릉도를 저탄소 녹색 성장의 종합 모델로 조성해 삼소섬을 뛰어넘는 국제적 탄소 제로 섬이 되겠다는 목표다. 3월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종합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잘 통과가 되고 나면 2015년, 2020년까지 단계별로 순차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를 투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녹색 에너지 사용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섬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주택은 물론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마을 한 곳이 신재생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곳이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동광마을.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풍경이 정겨운 곳이다. 총 16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엔 집집마다 지붕에 태양광, 태양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마당이나 텃밭에도 발전기가 있다.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전력은 대부분 자가 발전으로 해결 가능하다. 가구당 한 달 전기료가 200원. 전력 사용량이 0일 경우 부과되는 기본료다. 첫째는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많이 안 나오는 거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태양광을 설치한 후로 에어컨도 달고 그리고 또 그 전자레인지도 조금 더 써지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계량기. 이곳에선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소비되는 전기보다 발전량이 많다는 의미다. 집집마다 설치된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한 달 평균 250kW 정도를 생산해내는데 주민들은 한 해 동안 3,200여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한 셈이 된다.
이런 전기 사용은 주택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마을 회관, 도서관 같은 공공 건물, 버스 정류장의 조명과 안내판, 가로등 등 공공 시설물까지 모두 자가 발전하고 있다. 덕분에 청정에너지 현장 학습 장소로도 인기를 끌면서 매년 천여 명이 태양광 설비를 보기 위해 이 마을을 찾고 있다. 2004년부터 조성한 국내 최초의 이 녹색 마을의 모습은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시스템 가게 벌써 한 5년 사이에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 3년 사이에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벌써 제가 예측한데는 2012년, 15년까지 가면서 거의 한 300만 원대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거의 이제는 그리디 페리티라고 해서 일반 우리 상용에서 한전에서 사서 쓰는 그런 그 전력 요금 단가에 맞는, 그러면은 일반 전기 쓰는 것과 태양광 전기 쓰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이제 시점이 벌써 한 2015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을 걱정하는 대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래 에너지인 것이다.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의 대한민국.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아직 초보 단계로 전체 에너지 생산량 가운데 2, 3%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화석연료의 고갈로 그 대안을 절실하게 찾고 있다. 석유 한 방울 없이도 바람을 이용해 주민 모두가 전기를 쓰고 남는 덴마크의 삼소섬.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태양열 발전소를 가진 스페인. 그들은 자연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미래 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꼭 필요한 성장 동력으로, 석유를 대체할 소중한 에너지원으로서의 미래 에너지를 그저 먼 미래에만 머물도록 방관할 것인지, 좀 더 일찍 현재로 변화시켜 미래를 바꿀 것인지는 우리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